자, 회전체 얘기 좀 해보자. 자, 일단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요번 주, 아, 우리,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지? 네. 어, 금요일까지는 수업이 있구나. 금요일 날에도 개념 하나 하면은 아마, 입체 도형 개념은 아마 금요일 날 끝나겠네. 자, 마지막, 이게 지금 두 번째 다루는 얘기고, 책은 두 개로만 나눠져 있는데, 일부러 끊었어요. 하나하나씩 나눠서 설명하려고. 마지막 단어는, 입체 도형의 건달비 부피 계산하는 단원인데 거기는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 중에서 식 대충대충 쓰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계산 단원하고 할 때는 식을 좀 꼼꼼히 이쁘게 잘 써야 된다. 귀찮아서 대충 쓰시라고. 특히 머릿속에서 암산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니네가 나보다 암산을 잘하겠지 그럼? 그렇기는 한데 계산 단원 할 때, 입체 도형 단원 할 뒤에 마지막 건달비 계산하는 단원 할 때는 식을 좀 써. 알았죠? 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회전체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일단 회전체가 뭘까에 대한 얘기도 해볼 건데 회전이라는 얘기는 잡아 돌렸다는 얘기지? 자, 맞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어떤 평면 도형을요 아무렇게나 잡아돌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 자, 특정 직선을 자 축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축인데 회전을 시키기 위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회전 축이라 그래요. 자, 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킵니다. 뭔가 만들어진대. 그때 자, 입체 도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다면체 했을 때는 잡아 돌리는 거 없고 그냥 도형 자체에 대한 뭐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등등등 해가지고 특징을 좀 분석을 했는데 회전체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돌리는 거부터 해요. 무조건. 그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기초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회전체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원뿌리거든요. 자 이따가 왜 원뿌리 만들어지는지를 얘기해 줄 거고 자 이런 생일 축하 모자 모양이 있을 때 자 아까 내가 회전축이 존재한다 했죠? 그럼 그림에 보면은 다 회전을 어떻게 시켜라 라고 이렇게 직선 같은 게 하나가 반드시 그려져 있어. 그리고 잡아 돌렸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위에 보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잡아 돌려 라고 화살표도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돌려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어를 뭐를 얘기할 거냐면 자, 요 부분에 자, 이게 사실 잘 들어 다면체는 모서리로 구성이 돼 있어 모서리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원뿔이 사실은 그냥 실제로 원뿔 생일 축하 모자를 보면은 옆에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지 거기는 모서리가 있지는 않아 근데 그걸 정면에서 바라보면 모서리처럼 보일 수는 있어 왜냐면 경계선이라는 게 보일 거 아니야 엄연히 여기는 공간이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원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모서리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선이라고 부르죠. 알겠죠? 실제로 모서리는 아닌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딴 거는 원뿔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아래 원 모양의 윗면이 존재. 자, 이 부분을 똑같이 우리 원기 저 각기둥이나 각불대처럼 밑면이라고 똑같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옆부분이 사실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돌돌돌 말려있는 구조죠. 나중에 표현을 해줄 텐데 그 옆부분에 해당하는 자, 요 옆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옆에 있는 면이니까 간단히 옆면이라고 이렇게 불러. 자,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회전축을 기준으로 잡아 돌리는 구조가 되어 있다. 모든 그림은 노란색 회전축이 다 표현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회전체들을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떤 회전체가 뭐를 잡아 돌려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만 하면 돼.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어? 평면 도형을 돌린다고 했지. 그치? 자, 근데 내용이 쉬워. 자, 일단 뭐를 잡아 돌릴 거냐면 직사각형을 한번 회전시켜 볼게. 자, 근데 회전축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잡아 돌려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상상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그리는 건 직사각형이 있지. 한 바퀴를 돌리는 거잖아. 근데 반 바퀴만 돌리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오겠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다 가상의 사각형을 그려.
당연히 여기 있는 사각형하고 여기 있는 사각형은 똑같아. 잡아 돌리기만 하잖아. 집중하세요. 그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쭉 돌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꼭지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꼭지점을 다시 반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이 만들어져.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래서 회전체라는 것 자체가 돌려서 입체 도형을 만드는 거긴 한데 실제로 그 입체 도형이 보이진 않지. 근데 이런 건 있잖아. 얘를 진한 뭐 까만색 종이 갖다가 직사각형을 자른 다음에 이게 빨대라고 생각해봐. 노란색이 거기에다가 직사각형 빨간 그 까만색 종이를 갖다 붙인 다음에 손에다가 잡고 막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돌아가는 흔적이 보이죠? 눈이 착시현상이 생기잖아요. 계속 돌게 막 돌리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내가 여기다 그려놓은 원기둥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 그 회전체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돌리면 착시현상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착시현상도 착시현상으로 보이는 도형 자체를 회전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자, 알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예. 자, 어쨌든 내가 지금 뭐를 잡아들였어요? 직사각형을 잡아들였죠? 회전시켰더니 뭐가 만들어졌다? 원기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자, 이제 똑같이 용어 우리 앞에 공부한 거 적용해보자.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 원기둥이 그냥 만들어졌다 쳐보자. 음료수 캔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음료수 캔의 옆부분은 돌돌돌 말려있거든? 그게 실제로 모서리가 존재하지는 않아. 근데 앞에서 바라보면 모서리처럼 보여. 근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모서리라고 보여.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목이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아래 있는 이 뚜껑 부분을 밑면이라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밑면이라고 불러요. 근데 각 기둥과 마찬가지로 원기둥도 밑면이 두개야. 자, 당연히 노란색은 회전축인데 따로 표시 안 했어 이번에. 자, 그래서 직사각형을 잡아돌리면 원기둥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도 한번 잡아돌려보자. 자, 직각삼각형은 마찬가지로 얘도 노란색이 회전축이야. 이렇게 돌렸어. 똑같이 해보자. 얘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면 당연히 얘랑 얘랑 사이즈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있는 꼭지점이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좀 많이 보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무슨 구조처럼 만들어졌어요? 원뿔, 생일 축하 모자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을 잡아 돌리면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뿔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요게 모서리 되겠지? 아래 있는 원 모양이 밑면이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얘들아 각뿔대가 각뿔을 평행하게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라서 만들어진다 했잖아. 회전체에도 뿔대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바로 만드는 건 이거 원뿔이죠? 네. 원뿔이라 그랬죠? 원뿔을 마찬가지로 이 밑면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잘라. 그럼 우리 각뿔대는 자른 단면의 아랫부분을 뿔대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주면 위에 이게 사라지는 거야. 그럼 아랫부분만 살아남겠지? 그 부분을 원뿔대라고 불러. 자, 근데 돌려서 만드는 건 뭐를 돌리냐면 사다리꼴을 돌려. 사다리꼴인데 자, 여기가 이렇게 수직 모양의 사다리꼴. 자, 우리 사다리꼴은 뭐를 사다리꼴이라고 불렀냐면 사각형인데 한상의 대변이 평행할 때를 사다리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얘도 요 부분을 회전축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잡아 돌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오지 않겠니? 그럼 또 여기 있는 꼭지점 잡아 돌리면 이렇게 오고 여기 있는 꼭지점 잡아 돌리면 이렇게 오겠죠. 근데 얘도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겠지. 따라서 전체적인 구조가 원뿔대가 만들어져요. 자, 사다리꼴을 잡아 돌리면 원뿔대가 만들어진대.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반원이 뭔지 알죠? 네. 원 말 그대로 반땡한 거잖아. 자, 반원을 하나 그려볼게. 자, 얘를 이번에 지름,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름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잡아보면 그럼 여기 있는 반원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구를 그릴 땐 보통 이게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면 원인지 구인지 구분은 잘 안 되거든. 보통 입체 도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윤곽선 같은 걸 하나 딱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도 윤곽선을 하나 그려줘요. 실질적으로는 이건 원이 아니라 부피감이 있는 구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서 얘는 반원을 잡아 드린 거죠.
자, 얘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네 가지가 보통 나와 있어. 자, 그럼 좀 특별한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보자. 반구. 이것만 나오지 않고 거잖아. 근데 시각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든. 야, 이거 아까 직사각형이었지? 잡아들이기. 똑같이 직사각형을 잡아들이기. 근데 아까는 회전축이 직사각형 지나갔잖아. 딱 만났잖아. 근데 이번에 회전축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모양 만들어질까요? 중간에 지어요. 그렇죠. 두루마리 휴지 모양 만들어지겠죠? 일단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 얘가 반대편으로 왔어. 이런 식으로 오겠지? 이렇게 오겠지? 자, 그럼 잡아 돌리는 거 해볼래?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반대편으로 잡아 돌리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또 잡아 돌리면 이렇게 오는데, 얘는 가운데가 비어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비어. 이렇게 비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 만들어져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지, 얘들아? 상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찬가지로 여기를 하면, 자, 여기 사실 속에 보이는, 속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점선처럼 그려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점선으로, 원래는 안 보이는 건 점선으로 그리자. 자,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루마리 현상이 휴지 모양이 만들어질 때도 있다. 어떻게? 좀 떨어져 있는 직사각형을 잡아 돌리면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얘는 어떻게 할까? 이번엔 직사각형인데 요만큼 쥐가 파먹었어. 뭐 먹어? 헐 달걀이네. 밥 먹고 있어? 먹었지. 뭐 먹었어? 그거요. 뭐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질문 있습니다. 뭐? 원뿔도 저렇게 만들 수 있나요? 원뿔을? 저 두루마리 휴지처럼 저 원뿔을 중간을 비워둔다. 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자, 얘부터 하자 일단. 얘도 반대편으로 잡아 돌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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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겠지? 맞니? 그 다음에 돌리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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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렇게 돌아가고, 얘도 이렇게 돌아가고, 반대편으로 돌리면 이렇게 오겠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오겠죠. 상상이 되니? 물론 여기는 보이는 거니까 실선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 자,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니? 원기둥 위에 작은 원기둥이 올라가 있는 구조. 자, 이해만 하면 돼요, 구조를.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긴 쥐가 파먹은 직사각형 잡아 돌리니까 원기둥 위에 원기둥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뿔 얘기했잖아. 뿔 얘기해보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아까 직각삼각형 잡아 돌리면 원뿔 된다 했죠. 그럼 얘도 직각삼각형인데, 자, 회전축이 좀 떨어져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 반대방향으로 잡아 돌리면 돌려. 그 다음에 꼭지점끼리 다 잡아 돌려. 이렇게 잡아 돌려. 얘는 이렇게 오겠네. 자,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잡아 돌리면 이렇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잡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얘는 돌린 이유니까 여기도 내부에 있어서 안 보여. 그럼 얘는 잘 봐.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랑 얘랑 비교해볼래? 똑같아요. 원뿔대지? 중간이 되게 근데 가운데가 뚫려있는 구조입니다. 가운데가 뚫린 원뿔대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반구. 이렇게 생긴 애를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생긴 축 기준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그럼 얘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잡아들리면 이렇게 올 것이고, 끝났어. 사실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들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내부에 숨어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럼 이거 무슨 구조일까요? 전체가 원뿔인데 바닥에 작은 원뿔이 파여있는 거야. 파여있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걸 내가 지금 미리 해주는 게, 회전체 단면체를 먼저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는 마지막 단원이 건널비 부피 계산한다며, 얘들아. 이렇게 생긴 것들 건널비 부피 계산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도형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를 모르니까 계산을 못 하겠죠, 얘들아.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야. 되게 다양해. 근데 그걸 지금 다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만 선생님이 미리 해주고 있는 거야. 야, 위에 구 얘기해줬지? 반구도 만들 수 있을까? 구 반자, 사과 반자는 거. 네. 걔는 4분원 돌리면 돼요. 4분원이 뭔지 알아요? 네. 원을, 원의 중심 기준으로 말 그대로 4등분한 거예요. 4등분. 그 중에 한 조각만 그린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생긴 회전축 기준으로 잡아 돌려볼게. 그러면 방법이 다 비슷한 거 아니겠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일단 잡아 돌려. 잡아 돌려.
그 다음에 꼭지점 잡아 돌리고 또 잡아 돌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사바 반자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반구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회전체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되게 딱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에서 나타나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단면이다. 내가 아까 정육면체 단면 떠들었잖아. 회전체가 특히나 단면이 훨씬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필기할 때 선생님이 좀 이게 위에 거 보면서 하게끔 하려고 요것만 지우는 거거든. 필기할 때는 그냥 밑에 쭉 이어서 쓰면 돼. 알았지? 따로 얘를 또 쓸 필요는 없어요. 자, 번호는 3번. 자, 단면이 크게 뭐를 물어보냐면 두 가지가 있어.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는 것과 회전축하고 수직 방향으로 자르는 거라고 있는데, 자, 얘기해보자. 자, 위에 원교등 이미 만들어놨죠? 보세요. 직사각형 잡아돌리면 원기둥 만들어진대. 얘가 회전축이 어디 있어? 위에 거 보는 사람 일부러 내가 안 지운 거라고. 그럼 회전축이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회전축과 수직이라는 얘기는 자르는 방향이 이게 선분이라고 생각해. 그럼 수직의 선분이면 말 그대로 자랐을 때 각도가 90도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자르는 걸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가 90도인 거야. 자, 몇 번 더 잘라볼까?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잘라볼게. 근데 이게 자르는 각도가 다 축하고 90도라는 거야. 그럼 잘랐을 때 단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파란색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그럼 파란색 단면 만들어지는 거 바로 할 수 있을까? 여기도 똑같이 파란색 단면 만들어지겠지? 여기도 똑같이 파란색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내가 지금 그린 파란색은 다 무슨 모양일까요? 원이죠? 그래서 단면이 원이야. 근데 특징이 있어. 원기둥은 수직으로 자르면 내가 세 개만 그리긴 했지만 자르는 위치가 여기 오도 여기 오도 여기 오도 다 원 만들어지겠네. 근데 파란색 원의 크기가 어떨까? 변하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원이 단면이 만들어지는데 단면이 모두 합동이에요. 자, 앞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원뿔도 마찬가지로 잘라볼게요. 자, 회전축 여기쯤 있겠다. 마찬가지로 축하고 수직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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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줄 거야. 그럼 이번에 단면이 이렇게 잘라지고 이렇게 잘라지고 이렇게 잘라지겠지. 그럼 얘들 일단 단면의 구조는 다 원이네요. 근데 얘랑 차이점이 뭐니? 합동이 아니지. 크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자르는 위치마다 원의 크기가 달라. 합동이 아니야. 공통점은 원인데 다른 점은 합동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원뿔대도 잘라보자. 자, 회전축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겠네요. 그럼 얘도 회전축하고 수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한 세 개만 잘라보자. 자, 이거 다 표시 안 했지만 이게 다 수직이야. 다 수직이야. 그럼 얘도 회전했을 때 자른 단면이 이렇게 파란색 구조로 단면이 만들어지겠죠? 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얘도 다 원이네요, 단면이. 근데 원뿔과 마찬가지로 합동이냐 아니냐? 합동 아니죠. 제만 합동이야. 그래서 합동이 이게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구도 잘라보자. 자,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어놓는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회전축은 한 여기쯤 있겠네. 자, 그럼 축과 수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그럼 단면이 이렇게 생긴 단면 있고 이렇게 생긴 단면 만들어지고 얘도 똑같이 단면이 만들어지겠다. 근데 얘도 단면은 원이죠. 근데 얘도 합동이 아니네. 크기가 자르는 위치마다 달라. 그래서 원기둥 빼면은 자르는 위치마다 단면이 원은 원인데 크기가 다 달라져 오지.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위에다 보니까 쭉 필기하면 돼, 그러니까 순서대로. 비교하라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자, 두 번째는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본 대로 공부해서 아는데 어떤 평면이 있으면 이 평면 내부에
무수히 많은 선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선분이 모여가지고 평면이 되고 평면이 모여가지고 부피감을 갖는 물체가 만들어진 거잖아. 자, 그런 게 우리가 기본 도형에서 얘기했던 건데 축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잘랐을 때 단면이 축을 선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축을 선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른 단면이 축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쓰기를 그렇게 써볼게. 표준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거. 자, 이거 네 개만 일단 해보자 얘들아. 자, 원기둥 해볼게요. 근데 이건 패턴이 있어요 얘들아. 자, 회전축은 당연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자를 때 이 노란색을 선분이라고 했을 때 걔를 포함하게끔 단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면 되겠냐? 요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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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지나가게끔 탁 잘라내면 돼. 그냥 아까 우리 정육면체 단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연결해. 이렇게. 오케이? 그럼 굳이 자 이거 필기하지 마. 단면이 이렇게 직사각형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부에 회전축이 관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을 포함하게끔 자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잘랐을 때 일단 이 모양의 단면의 구조가 뭐냐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 자르는 건 규칙성이 있어. 야, 우리 아까 원기둥은 회전했을 때 자, 직사각형 잡아돌려야지 만들어진다 했지. 그러면 이 단면 중에서 이 뒤꿈친 부분이 사실 정체가 뭘까? 회전체를 만든 장본인이겠죠? 이거 잡아돌려서 아까 내가 원기둥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을 자랐을 때 만들어지는 단면을 좀 쉽게 찾는 건 장본인 있잖아. 회전시켜서 만들어진 그 장본인을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냥 그 녀석이 무조건 다르다. 규칙이야 규칙. 얘 옆에다가 하나 옮겨버리면 다르는 거야. 자 한번 추정. 원풀 아까 뭐 돌려서 만들어졌어요? 직각삼각형이었죠? 자 그럼 마찬가지야. 얘도 답을 내보고 결론을 내려보자. 자 저 녀석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래. 그럼 어떻게 자르면 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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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게끔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 녀석의 정체를 볼까요?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무슨 삼각형일까요? 정삼각형.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정삼각형. 정삼각형 맞지? 그냥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이등면. 왜 그럴까? 아, 저기 모서리 두 개 길이가 같고. 야, 내가 아까 회전시킬 때 어떻게 설명해줬어? 직각삼각형 반대쪽에다 그려줬잖아. 그럼 잘 들어봐. 반대쪽에다가 똑같이 잡아들였다는 얘기는. 1번 직각삼각형하고 2번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합동이 아니더라. 오케이? 그럼 합동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떻게 되니? 같겠죠. 뭐 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 같은 건 이등변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변의 길이는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대충 정삼각형처럼 보여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얘도 사실 함정이 있어. 원기둥은 직사각형 잡아들렸을 때만 만들어지는 건 사실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정사각형도 돼. 왜? 여기가 회전축이야. 그럼 반대편으로 잡아들리면 이렇게 오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흔적을 표시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참치캔처럼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얘도 원기둥이잖아. 그러니까 직사각형도 되고 정사각형도 되는데 보통은 설명할 때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을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네. 뒤에 조금만 열어놓자. 좀 더울 것 같은데. 조금만 내려오죠. 히터가 나와가지고 소연이가 자리가 제일 바빠. 문 열어줘야 돼. 덥지? 열었으니까 이제 괜찮아. 자 그럼 패턴이 비슷하니까 빨리 하자. 자 모양 빨리 찾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돌리기 전에 장본인 직각삼각형을 반대편에다가 이어붙이면 돼요. 무조건 답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원뿔 대도 해보자. 자, 회전축 여기 있어요. 얘는 아까 사다리 꼴 잡아돌렸죠? 자, 근데 단면 만들어지는 거 추정해볼게. 축을 포함하게 자르면 자, 이렇게 잘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잡아돌리기 전 원래 장본인은 이거였지? 그럼 똑같아. 반대편에다 갖다 붙이면 돼. 오케이? 네, 그럼 이 녀석의 모양은 파란색 단면의 모양은 얘도 사다리 꼴. 자, 그리고 이해하자. 왜 사다리 꼴이 될 수밖에 없냐면 각 볼대나 옷 볼대나 밑면 기준으로 평행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평행한 부분의 단면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이 평행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사각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건 2학년 때 해. 2학년 때. 근데 나중에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이거 사실 얘랑 똑같다. 아까 내가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다 그랬지. 이유가 반대편에 그대로 왔으니까 합동이라며. 합동이라며. 야, 그리고 사실은 얘들아, 합동은요 삼각형만 하지 않아. 왜? 합동의 뜻이 뭐였어? 포개했을 때 포개지는 거잖아. 말 그대로 정확하게. 그러면 삼각형이 아닌 다른 도형이어도 포개했을 때 정확하게 포개지기만 하면 그 둘은 합동이야. 근데 니네가 왜 삼각형만 주로 얘기하냐면 합동 조건을 공부했잖아. 삼각형의 합동 조건. 근데 조심해야 된다고. 삼각형만 합동을 따지진 않아. 자, 이리 와봐라. 얘 반대편으로 잡아 돌린 게 이거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도 합동이야. 오케이? 합동이야.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겠지. 이해됐어요? 네. 나중에 공부하는데 사다리꼴인데 얘랑 얘랑 평행하죠? 근데 사다리꼴에서 얘랑 얘랑 평행하지 않아. 이것까지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지 우리? 두 개가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잖아 얘들아. 맞죠? 얘는 평행하지 않는데 대신에 평행하지는 않지만 길이는 똑같아. 회전체에서는. 이런 거를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그냥 저거만 나 아직 몰라도 돼. 알았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2학년 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두 잘라보자. 내가 미래에 갈 서울대로. 자, 회전축이 여기쯤 있어요. 자, 하나 얘기하자. 구는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원기둥, 원뿔, 원뿔대는 회전축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하나로만 만들어져. 근데 구는 구의 중심이 여기쯤이라고 생각했을 때 구의 중심으로부터 모양이 다 균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표시를 이렇게만 하긴 했지만 이 방향으로 잡아들여도 구가 만들어져요. 이 방향으로 잡아들여도 구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 방향으로 잡아들여도 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구는 독특한 게 회전축이 하나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참고하지 알았지? 자, 어쨌든 이 녀석만 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단면을 자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사과 반 자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가볍게 뭐가 만들어져요? 단면이? 원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아까 구는 뭐 잡아 돌렸어? 반원 잡아 돌렸지? 그래서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한쪽 그 회전체 만들었던 녀석을 반대편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 알겠죠? 만들어지는 단면의 구조가 똑같아.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시계가 남아있지? 근데 좀 짜증나는 거라기보다는 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좀 적어드릴 거예요. 적어주십시오. 선생님이 아까 정육면체 단면도 중요한데 회전체에서 단면 문제가 꽤 많이 나온다 했잖아. 옛날에는 이제 니네 아주 먼 선배들은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시험 문제가 회전체에서는 단면 문제가 무조건 나왔어요. 우리 교재에도 실려있어요. 그거를 써드릴게요. 없는 얘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그렇지? 자, 방금 써준 건 축하고 수직으로 자를래? 축을 포함하게 자를래?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 그럼 그거 말고 다양한 방향으로 잘랐을 때 어떤 단면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제일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직접 실험해보면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 옛날 얘기를 하면은 1학년 때 나는 시험을 봤거든. 시험 공부한다고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실험 여러분들은 이제 급식시설이 있으니까 도시락을 싸갈 일이 없는데 초등학교 때도 급식이 있었지. 그렇죠? 선생님은 도시락 세대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도시락 바풍이 진짜 원기둥처럼 생겼어. 뭐를 했냐면 차를 사자니 돈이 없어서 밤에 밤늦게 전기밥솥에 있는 밥 있죠. 그걸 여기다가 꽉꽉 눌러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통을 뒤집었어. 탁탁 쳤어. 어떻게 돼? 밥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원기둥 밥으로 원기둥을 만들었어. 난 집에 있는 과도 갔다가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한 자르는 방향을 다 실험을 해봤어 사실. 근데 자르다가 엄마한테 걸렸어. 사각사각 소리가 나니까 엄마가 나온 거야. 뭐하냐 이 시간에. 시험 공부하고 있어. 누가 무슨 바빴다가 시험 공부를 하냐고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쳐자 막 이런 거야.
진짜로. 근데 진짜 이거 알고 싶어서,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입체 도형이잖아. 근데 칠판에다가 그리면 그게 평면 도형이잖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 최고의 자료는 시각적인 자료를 직접 하고 해보는 거야. 내가 니네들한테도 숙제는 안 내주지만 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차력 요즘도 팔죠? 안 파냐? 차력 놀이 안 하는 초등학교 때? 안 하죠. 차력 안 해요 요즘? 아 해요 해요 막. 초등학교 때 막 차력 갖다가 빚어가지고 뭐 안 만들어? 진짜? 만들어요. 아, 안 하는 거는. 나 만큼. 지적토 이런 거 안 해요?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이거 충격이네. 아니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안 해? 해요. 안 해요. 학교마다 다. 그걸 막 잘 만들고 싶어. 한 번쯤 유치원 때도 안 해봤어? 그치? 그래. 그런 거 가면은 문구점 가면 팔잖아. 자기 돈 주고 사는 게 돈 아깝잖아.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진짜 좋아. 어쨌든 여담이고 해보자. 자, 선생님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쳐맞으면서 했던 거야. 자, 보세요. 원기둥을 잘라볼게요. 자, 그려보자. 좀 헷갈린다. 잘 봐. 근데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줄게. 이건 가끔 책에도 잘못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 우리 책도 잘못된 문제가 있거든. 내가 설명해 줄 거야. 내가 맞아. 내가 100% 맞아.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100% 맞아. 교재가 잘못됐어. 자, 봐라. 아까 원기둥 어떻게 잘랐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지. 회전축을 포함하면 이렇게 잘랐죠. 그거 말고 다른 거를 할 거야. 자, 첫 번째. 약간 좀 비스듬하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뭐가 만들어질까요? 원은 원이 만들어지는데 비스듬하게 자르면, 이거 필기할 때 얘들아 색깔 볼펜 써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 번자를 걸어서. 알겠죠? 자, 흰색 방향으로 자르면 원은 원인데 타원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질문. 이것보다 더 삐뚤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얘도 타원인데 더 길쭉한 타원이 만들어져요. 와. 자, 이런 식으로 길쭉한 타원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될까? 옆에 이거 여기 모선이라 그랬지 아까. 모선을 지나가면서 아래가 밑면이라 그랬지. 모선과 밑면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잘 봐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터널 모양이 만들어져요. 단면. 터널 모양이 어떻게 생겨? 터널 미래 차 타고 가봤잖아. 터널 어떻게 생겼어? 바닥은 길바닥이니까 평평하지. 근데 위에는 터널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게 터널이잖아. 그래서 파란색 방향으로 자르면 터널 모양이 맞아. 근데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편해. 그냥 흰색하고 노란색의 공통점은 뭐냐면 흰색과 노란색은 자르기 시작하기 전과 후가 지나가는 부분이 모선 지나가서 모선에 도착했죠. 맞니? 노란색도 모선 지나가서 모선에 도착했죠. 여기 좀 남았어. 좀 남았어. 모선에 밀면 안 지나간 거야. 모선에 도착했죠. 이렇게 모선 지나가서 모선에 도착하면 모선은 사실 실제로 변의 길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변이 아니라고 했잖아.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돌돌돌 말려있죠. 곡선이죠. 곡선 부분을 지나가면 단면도 둘둘둘 말려있어요. 근데 시작점과 끝점이 다 옆면을 지나간 거잖아. 옆면은 다 말려있다. 그러면 처음과 끝의 단면이 다 이렇게 말려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파란색은 좀 달라요. 파란색은 내가 이렇게 잘랐지. 자르기 시작한 점은 어디 지나갔어요? 모선 지나갔죠? 네. 모선을 말려있다며. 네. 말려있기 때문에 말려있는 지점은 돌돌돌 말려있어, 단면. 근데 끝점은 밑면 지나갔죠? 밑면은 원은 원인데 말려있진 않잖아. 어때요? 평평하잖아요? 음료수 캔 생각해봐, 음료수 캔. 밑바닥 평평하잖아, 원이긴 하지만. 평평한 데를 관통하면 단면도 평평해. 그렇게 외워줘야 돼. 알겠죠? 왜 터널이 만들어지는지 얘기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르기 시작한 점과 끝점만 보고 어느 정도 단면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 물론 이런 특수한 상황은 좀 암기를 해야 돼. 얘보다 얘가 경사도가 가파르니까 자르려고 지나가는 부분이 더 넓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타원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흰색일 때보다 더 길쭉하게 만들어져. 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봐. 해보는 게 제일 좋아. 자, 원뿔은 어떻게 될까요? 자, 원뿔도 다양하게 한번 잘라볼게. 내가 방금 말한 암기 방식을 적용하잖아. 다 할 수 있다. 대부분 된다. 볼래? 자, 아까 잘랐던 거 아닌 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잘라보자.
비스듬하게 쟤랑 똑같아. 자르기 시작하기 전과 후가 다 옆면 돌돌돌 말려있는 옆면이랑 같죠? 다 찌그러져 있어. 평평하지 않고 다 원이야. 원구조야. 근데 다 원이 만들어져. 단면이 평평한 구조가 절대로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도 저 파란색과 마찬가지로 옆면을 지나가면서 윗면을 관통하게 자르면 자르기 시작한 부분은 옆면을 지나갔으니까 휘어져 있죠? 말려있죠? 그러면 단면도 말려있어. 마지막 지점은 밑면을 지나가는데 밑면 평평하죠? 그럼 단면이 평평해. 그래서 터널 만들죠. 언더스탠드? 이렇게 외우면 편해. 자,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이거야. 회전축이 얘들아, 원뿌리니까 여기 좀 회전축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자르는 거 말고 회전축에서 조금 벗어나게끔 자르면 어떻게 될까? 벗어나게끔 주황색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물론 평행하게 잘랐어요. 그럼 단면이 어떻게 될까? 근데 내가 외우게끔 한 얘기랑 똑같아. 잘 봐라. 칼을 딱 댄 지점은 옆면 지나가고 있지. 말려있어. 맨 마지막 지나간 지점은 어디 지나갔어요? 밑면 지나가는데 평평하겠죠. 그럼 단면도 평평해. 그래서 아래가 평평하니까 저기다 놓을게. 아래가 평평하니까 여기 그려. 근데 얘랑 약간 비교하면 얘보단 좀 길다란 터널 모양인지 알지? 왜? 위아래가 또 길잖아, 얘들아. 알겠지? 얘는 비스듬하게 잘랐다 보니까 좀 짧아. 얘는 높이가 좀 높아, 대신. 근데 터널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원뿔대가 제일 가까워요. 자, 보세요. 되게 많이 잘못 나와 있는 게 이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자, 보시오. 얘는 아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사다리꼴이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럼 얘도 이거라 회전축이 여기 있겠지. 그럼 회전축을 약간 벗어나게끔 잘라봐. 여기다가 잘라봐. 이렇게 평행해. 그럼 모양이 어떨까? 얘랑 똑같아. 자르기 시작한 지점 옆면 지나갔습니다. 말려있겠네요. 자르고 맨 마지막에 지나간 지점 밑면 지나갔습니다. 평평하겠죠? 그러면 다른 면도 평평해. 똑같은데 좀 길게 만들어줄 거.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게 헷갈려. 자, 얘도 평행해요. 그럼 주황색과 빨간색의 자르는 방향에 자르는 모양의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자. 얘는 칼을 딱 댄 지점이 옆면을 지나갔잖아. 얘는 칼을 딱 댄 지점이 밑면을 지나갔어. 밑면은 평평하잖아. 얘는 시작과 끝이 다 평평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자, 여기다 할게. 시작점 평평하니까 단면도 평평해. 만난 끝지점도 평평하니까 평평해.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가 좀 고민이야. 이렇게 만들어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막 버전이 있을까? 그게 좀 고민되는 건데, 비슷하게 생각하자. 칼을 대서 지나간다는 게, 시작과 끝은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 중간 지점을 생각해봐. 중간 지점 칼을 대면 어디가 잘라져요? 옆면이 잘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옆면을 말려있죠? 말려있으면 단면이 이렇게 뻗어있지 않아. 쭉 뻗어있으려면 칼을 대서 지나간 지점이 평평해야 돼. 평평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동구조로 단면이 안 만들어져요. 따라서 옆면이 말려있고 그 지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단면의 중간 부분도 돌돌돌 말려있어. 그 얘도 터널이야. 근데 터널 위에가 약간 이렇게 잘라진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유는 뭐라고? 시작점이 평평해서 얘도 평평한 요거랑 구분 지어야 돼. 알겠어? 뭐 갖고 판단해? 잘라지기 전후 지점 갖고 판단하시면 돼. 내가 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헷갈려. 엄청 헷갈리죠. 그러니까 집에서 복습을 놓쳤으면 상관없겠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사실 이 그림도 나오겠지. 이렇게 자르면 또 마찬가지로 얘도 터널 구조가 만들어져. 자, 똑같은 구조니까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구는 회전축이 대충 여기 하나 있다고만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잘라버려. 다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잘라볼게. 그럼 단면이 다 뭐가 만들어질까? 구는 그냥 원이야. 물론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다 원이야. 근데 얘는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나와. 개념으로는 나와. 개념으로는 나오겠지. 보기 구는 자르면 무조건 원만 만들어져. 맞는 거지. 타원은 안 만들어. 알겠죠? 사과를 잘라보면 되겠죠? 사과 정도는 집에 있잖아. 그럼 잘라봐. 오렌지. 자, 마지막 얘기해보자. 전개도도 나오는데, 전개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 마지막 단원에 건널비 부피 개선하는 것 때문에 필요하거든? 근데 몇 개는 우리가 이미 해봤던 건데, 중요 포인트만 짚어줄게. 잘 보세요. 원기둥 전개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이것도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니네 초등 과정에서 이미 했을 거야. 옆면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데요. 그거를 밑면 부분을 가위로 도려내가지고 쭉 펴버리면 옆면은 그냥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오케이? 그 다음에 원기둥은 밑면이 위아래 두 개가 있었지. 그거를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위에 있는 밑면을 보통 여기다가 그림을 많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밑면을 보통은 여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그려. 자, 그래서 용도가 어때? 밑면 두 개, 옆면이 직사각형 구조로 하나가 만들어져.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냥 니네 종이접기 말고 가위로 오려가지고 박스 만들고 이런 거 초등과정에서 많이 해봤을 텐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니네가 원기둥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설계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원기둥, 아 원기둥이래. 원은 기본적으로 원의 둘레 길이 우리 공식 있으니까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원의 둘레 길이랑 반드시 뭐랑 맞아떨어져야 되냐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다시 말하면 옆면의 가로의 길이랑 똑같아야 돼. 왜? 얘가 뚜껑이라도 길면은 돌돌돌 말다가 재료가 좀 남겠지. 그럼 안 되잖아. 반대로 얘가 너무 짧으면 원기둥 만들다가 옆에 재료가 모자라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써줄게.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이 두 개가 길이가 똑같아다는 얘기야.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같아요, 무조건 같아야 돼. 자, 물론 요거랑 요거도 같아야 되겠죠. 두 개도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원기둥은 각기둥과 마찬가지로 두 밑면이 합동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색깔 구분하긴 했지만 이 노란색과 이 빨간색은 당연히 길이가 똑같습니다. 알겠지? 자, 색깔이 다르니까 길이가 다른가? 그거 아닙니다. 자, 원뿔은 정해도 어떻게 될까? 원뿔도 밑면에 하나 있죠. 그건 원이야. 옆면이 돌돌돌 말려있는데 만들어본 사람도 있겠는데 옆면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툭 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부채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밑면 하나 있으니까 원 하나 이렇게 붙여서 들어주면 돼. 얘도 똑같아. 니네 이거 잘라서 생일 축하 모자 만들고 싶어.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밑면의 요 길이랑 마찬가지로 길이가 오차 없이 똑같아요. 자, 그럼 얘는 밑면의 둘레 길인데요. 이거 뭐라고 불렀지? 호의 길이죠? 그렇죠, 호의 길이죠? 따라서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 길이랑 똑같아야 돼. 자, 세 번째. 생소한 게 원뿔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이해하자, 얘들아. 각뿔대랑 마찬가지로 원뿔대도 밑면하고 평행하게 자른다고 했잖아, 얘들아. 맞죠? 그러면 만들어질 과정을 작게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평행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버린 거지? 맞니?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잘라져서 버린 부분도 사실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원뿔이죠. 각뿔이라는 얘기야. 원뿔이죠. 자, 그럼 잘라낸 부분이 원뿔이라는 거 잠깐만 기억하고 있어. 전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걸 자르기 전이면 얘랑 전개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전체가 원뿔이니까 전체 그러면 전체 원뿔이라고 했으니까 전개도를 이렇게 그렸어. 근데 잘라낸 부분이 원뿔이라며. 그럼 이 잘라낸 부분 원뿔도 전개도가 좀 미니멈하게 작겠지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원래 원뿔이 옆면이 있었는데 이만큼은 도려낸 거잖아. 그럼 착각하면 안 돼. 밑면하고 평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옆면 원뿔대의 옆면 잘랐을 때 이렇게 잘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얼마만큼 지워진 거야? 이렇게 생긴 모양만큼 지워진 거야. 그러면
잘라진 부분의 옆면의 모양만큼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사라지고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돌돌돌 말려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림이 문제로 나와.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쓰면 틀린다라고, 틀린다고. 그래서 잘라지고 이건 사라지고 없는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자른 대신에 뭐가 새롭게 만들어졌어? 작지만 밑면 하나 더 만들어졌지. 그걸 여기에다가 작은 밑면이라고 해서 갖다 이어붙이면 얘가 오글대에 정겨져요. 자, 또 특징 판단하자, 우리. 자, 내가 아까 요거 이렇게, 자,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다고 했죠? 색깔 잘못하긴 했는데. 자, 얘는 구분 지어야 되더라. 이거 얘들아, 필기할 때 이것도 그냥 색깔 구분해 쓰실 거면요. 얘네 노란색으로 하자. 얘네 헷갈릴까봐. 길이 다 똑같아. 노란색으로 길이 다 똑같은 거야. 미안, 미안. 자, 얘는 구분 짓자. 얘는 마찬가지, 이거 접어가지고 워플대 만들고 싶어. 오차가 생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요 우체골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근데 얘랑 얘랑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짧은 홀의 둘레의 길이가 빨간색의 길이라고 하면은 얘랑 요 부분하고 만나가지고 워플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따라서 빨간색 길이가 서로 똑같아. 노란색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똑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원뿔대 전기도가 왜 요 따위로 만들어지는지를 잘라지는 과정 갖다가 설명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어져 있는 고기 고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구 안에 있잖아. 얘들아. 구는 전기도가 있을까? 있죠. 없어. 없어요.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사각껍질을 잘라가지고 사각껍질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면 자르는 사람의 구조마다 껍질의 구조가 다르잖니. 자르는 좀 작게 자르는 사람이 있고 길게 좀 크게 큼직큼직 자르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자를 때마다 사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이즈의 사과를 껍질을 잘라도 자를 때마다 껍질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전개도를 그려준 건 일단 마지막 단원의 겉넓이 보필을 하기 위해서 그린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원기둥의 전개도라며. 전개도를 이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요 정도로 깔끔하게 표현이 돼. 요 정도로 깔끔하게 그릴 수 있어. 라고 정돈한 거야. 뭐라고 했어? 정돈한 거야. 근데 구는 자를 때마다 모양이 달라. 그럼 이쁘게 정리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때그때 다른데 그를 자를 때마다 그림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구는 이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얘는 전개도 없어요. 내가 이거 겉넓이 부피 계산할 때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구는 나중에 공부할 건데 겉넓이 부피를 좀 다른 아이디어로. 얘는 그림과 부피인데 구는 전개도를 못 그리니까 좀 다른 것 같다 보니.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어쨌든 이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구는 전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요. 그게 정답이란 말이야.